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 도내 곳곳에서 자전거 행진과 전통 행렬을 재현한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때이른 더위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주말의 여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전거 수백 대가 전주 도심을 가로지르며 시원스럽게 내달립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시민 대행진. 경쾌한 페달의 움직임과 귓가를 스치는 바람에 때이른 더위도 어느새 잊어버렸습니다. 가족과 함께라서 좀 뜻깊은 시간 좀 갖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취타대의 피리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골목 곳곳에 울려퍼집니다. 과거 경기전을 지키던 무관들의 행렬이 인파를 가로질러 대문 앞으로 향합니다. 조선시대로 되돌아간 듯 수문장 교대의식은 화려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풍년을 염원하는 농민들의 풍악소리에 어깨가 들썩이고 용문양의 깃발을 돌리는 제주꾼의 묘기는 환성을 자아냅니다. 서울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장만의 그런 특징을 잘 살려서 볼거리도 많고 주말을 좀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의 주인 백제 무왕의 근엄한 행차로 익산 시내가 들썩입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퍼레이드는 참가자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익산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퍼레이드 하면서 다 같이 즐기는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주말 도내 곳곳에서 펼쳐진 흥겨운 축제로 6월 가정의 달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청소년의 달인 5월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풍성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제5회 청소년 상담거리 축제가 개최돼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민 상담과 진로 상담, 중독 예방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 시내에서도 청소년의 달 기념 캠페인이 열렸고 정읍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케이크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대선이 종료되면서 정당 간 연대와 통합 등 정계 개편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전국에서 합치를 강조하며 몸집 불리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당은 당 내부에서 바른 정당과의 통합 가능성이 언급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 등 보수 진영의 합종 연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계 개편 향방에 대해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동네 슈퍼와 편의점 매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 1-3기 도내 대형마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나 감소해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동네 슈퍼마켓과 편의점은 지난 한 해 동안 4% 가까이 신장된 데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1.5% 증가해 대형 매장 대신 생활 주변 상점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레저보트 안전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군산 계야도 남서쪽 해상에서 연료가 떨어진 레저보트에 승객 4명이 고립됐다 구조됐고 지난 8일에는 군산 연도항 인근에서 3명을 태운 레저보트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사고가 모두 연료나 장비를 출항 전에 점검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3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완산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전주시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가둔 뒤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40분가량 전주 시내를 배회한 30살 황모 씨를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의 여자친구는 황 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차량을 탈출해 공중전화로 경찰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전주시 인우동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 35살 오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매장 직원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유턴 과정에서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품인 인삼과 관련된 특별전시회가 열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16일까지 혁신도시 내 농업과학관에서 보고 즐기고 느끼는 인삼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시회에서는
인삼의 유래와 품종, 생육 과정과 일대기, 가공 제품, 효능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새싹 인삼을 이용한 조경 시설도 소개합니다. 고창 지역 AI 소독 통제 소소가 운영을 중단합니다. 고창군은 전국적으로 AI가 종식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관내 설치된 통제 초소 3개소를 설치하고 가축질병 방역대책 상황실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3월 8일 AI가 발생한 뒤 68일째 AI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일부 군 지역의 결혼 건수가 연간 100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